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좀 편안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탈하게 별일 없이 살도록 하시게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니엘을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은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로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선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는 작은 수족관에 넣어서 키우면 한 3인치 정도로 자라는 게 최대로 자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서 키우면 이게 3인치 정도 자라는 게 아니고 6인치 내지 큰 건 한 10인치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이걸 큰 강물에 넣고 키우면 적어도 36인치 이상, 48인치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족관에 넣어서 키울 때보다 적어도 한 15배 이상 크기로 큰 강물에서는 자란다는 겁니다. 물론 큰 강물에 나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잉어보다 더 큰 놈을 만날 수도 있고 잉어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환경, 좀 어려워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이 잉어가 더 강하고 더 육질이 좋고 더 큰 생선으로 자란다는 이 얘기를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꼭 다니엘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좋은 집안의 소년들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문 집안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요즘 수저계급 놓은 얘기를 종종 듣는데 다니엘은 틀림없이 금수저 물고 나온 애였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연줄 속에서 틀림없이 그 다니엘이 일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엘은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살아있다고 해도 포로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 부모도 아주 고위 지위에 있던 그래서 왕과 여러 인물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니엘이 10대 시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지난주 본문에서 다니엘은 벌써 80대가 됐습니다. 7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망국 백성으로서 한평생을 이방 땅에서 보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방 땅에서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같은 나라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니 대단히 성공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이 총리를 지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혀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다니엘을 설명하고 기록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대였던 다니엘을 지난 72여 년 세월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말년의 다니엘을 평가하기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리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록이 곧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니엘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또 한 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가브리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가? 그리고 그걸 왜 기록하셨나? 우리도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다니엘을 내가 본받고 싶다. 그런데 뭐 풀무불에 들어간다든지 뭐 음식을 채소만 물만 먹고 세월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좀 없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이 왜 주어지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난주 한 주간 본문에서 다니엘을 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잘 알고 약속에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은약을 지키시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누가 큰 자였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큰 자였습니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누가 큰 자로 느껴집니까? 오바마가 큰 자요? 시진핑이 큰 자요? 박근혜 대통령이 큰 자로 늘 느껴지십니까? 예, 그분들이 분명히 큰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하루아침에 짓밟아버린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에 가서 신하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바벨론을 쳐부순 메데파사의 신하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일어납니다. 이 세 왕조에 걸쳐서 그가 만국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신하노릇을 하면서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그가 보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수년 전에 군 복무를 할 때 카투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미군 부대에 가서 미군 헬리콥터 부대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무기를 저희 부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 헬리콥터 같은 게 있었고 수송선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가,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제가 보급소에 가서 뭐 필요합니다 그러고 제가 쭉 써서 내면 막 두 말 하지 않습니다. 뭐 옷도 내주고 뭐 달라는 거 다 내줍니다. 조사도 안 합니다. 그거 어디에 썼냐 조사도 안 합니다. 이등병이 가서 달라 그래도 줍니다.
그리고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뿐 아니고 헬리콥터 부대에 관한 잡지들이 매달 저희가 근무했던 작전 상황실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미 미국이 헬리콥터에 원자폭탄을, 핵폭탄을 장진한 헬리콥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우리 부대가 가지고 있던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쓰던 그 전투 헬리콥터, 그걸 인수받기 위해서 우리 부대에 장교들이 계속 떠나들었습니다. 그 한 장교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소련 아저씨가 한 번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면 전부 미군들만 있고 재원차만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일단 제한테 옵니다. 볼일을 이제 보면서도 제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한 소령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박일병, 제가 그때 일병 때인데 이거 다섯 대만 우리한테 주면 우리 전력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넌 모를 거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인지 받아야 돼. 근데 그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들입니다. 미군들은 그거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느니 한국군에 아주 그냥 생색내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전투 헬리콥터를 전부 한국군에 넘겨주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그때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 참 무서운 나라다. 이 나라가 움직이면 이 나라가 만약에 우리의 적국이라면 이건 정말 참 엄청난 일이겠다. 그런 두려움을 깊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당시의 최강국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은 누구한테 향해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다리오 왕이 큰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난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 그의 기도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 깊이 바라보았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할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오랫동안 말씀하시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그는 10대 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는 일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기도의 은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7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성경이 쭉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암, 지식을 지렛대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렛대라는 게 뭡니까? 지렛대를 뭘 이렇게 받쳐놓고 지렛대를 가지고 뭘 움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렛대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결정해주고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갑니다.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의인 롯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온 롯,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그를 걸어가고 있는 몇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롯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큼 훌륭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롯을 두고 주께서 만약에 이렇게 롯을 죽이신다면, 멸망시킨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어투를 바꾸어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이 롯은 나와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대아우를 떠나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거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방진 기도라면, 만약에 바른 이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롯을 놀라운 전투를 통해서 가병 300몇십 명을 끌고 가서 강한 적을 이기는 놀라운 전투를 통해서 롯을 구출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건 유별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런 태도는 좀 없어집니다만,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가 그리운데, 아이들이 금방 뭘 잘 못해놓고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되지도 않는 화를 내고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 놓고도 한 2, 3분만 지나면 다시 방문 열고 나옵니다. 그냥 나오기가 겸연쩍으니까 나오면서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면서 엄마 내일 학교 갈 때 돈 필요해 만 원만 하고 손을 내밉니다. 금방 뭘 잘못해서 야단 맞고 들어가 놓고는 5분도 안 돼서 탁 나오면서 돈 하고 손을 딱 내밉니다. 부모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런다고 해서 너 금방 그렇게 잘못해놓고 그 따위로 할 거냐? 쫓아내버리려고 그냥.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손을 내밀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고 금방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동생 울리고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 하나 써놓고 내가 없어져야 이 집은 좋아질 것 같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고 집을 나가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아빠 되신 하나님, 그 시절에는 아빠 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 주신 표현인데, 이런 하나님을 마음 깊이 품고 자신의 문제와 자기 민족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역사를 바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들 나라가 황폐한 연수가 70년이 되면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벨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역사는 미국이나 중국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땅의 역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너무 근시안적인 역사가 돼서 이제 해방되면 모든 문제는 풀린다, 예, 해방이 되기 전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다렸겠습니까?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 전에 얼마나 절박하게 해방을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겠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 있었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다, 다니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큰 번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설파하면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70년 만에 나라가 새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들을 보십시오. 흉측한 짐승 넷이 나타나고 순양이 나타나고 뭐 순염소가 나타나고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광복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 이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좀 벌면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길게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결혼해도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일 뿐이고, 대학에 가도 또 새로운 시작일 뿐이고, 죽는 날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인생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광복 같은, 망했던 나라가 회복되는, 집안이 새롭게 일어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전기가 새롭게 생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뭐 70일이가 나오고 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좋은 책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책 저 책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읽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잘못된 안내서를 읽으면 엉뚱한 해석으로 가 있기 쉽상입니다. 특히 이 계시의 말씀들은 그러합니다. 반드시 책을 안내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은 그 골치 아픈 거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는데 바사구 군주 때문에 못 오고 몇 일의 동안을 멈추어 서 있었다. 그런데 미가엘의 도움으로 내가 마침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어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뭐 그분이 천사냐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이 다니엘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런 신학적인 토론을 합니다만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군주라고 불리운 존재들이 누군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버린 다니엘을 깨워가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정신을 잃었겠습니까? 나라가 해방이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생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기 민족이 당해야 될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힘을 잃고 정신을 잃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다니엘을 깨웁니다. 그 다니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고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슬픔을 경험할 수 있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쓰러질 정도로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9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그를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9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그런 기도가 9장 4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광복을 맞이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까? 아닙니다. 달력이 새로 바뀌어도, 내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도,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이 바뀌고 내가 딛고 서 있는 나라의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회개할 것 없는 분입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던 분입니다. 오히려 조상 탓하면서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만나서 평생 이 외국에서 출세를 해서 총리까지가 돼도 계속해서 모함이 일어나고, 만약에 갈대아 사람 혹은 그 지역 사람으로서 출세를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조상들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다니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잘못한 것 너희가 지금 사과해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상들의 죄가 그들의 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 교인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만 쏙 빼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돈 좋아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게 몇몇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요, 나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던 때가 1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에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탐욕스러운 사람,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해하는 점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광복의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998년 9월에 경험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17년 사역을 마치고 제가 눈꽃만큼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개척에 나서게 됐습니다. 혹시 몰랐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서울 영동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자랐는데 그걸 다 놔두고 나왔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서울 영동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목사로 가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초빙이 있었습니다. 가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저앉혀버렸습니다. 못 가게 주저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서울 영동교회 계속 있어야 되나 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분당으로 개척을 가도록 강권하셨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98년 8월 마지막 주간이었고 그 주일날 우리 서울영동교회 당회가 저를 파송 함께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9월 말에 파송, 10월 마지막 주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날 헌금을 한번 해주겠다. 제가 순종하기로 했는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내가 꽤 잘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이도 40 중반을 넘었었고 강남에서 17년 목회 경험이 있고 분당도 강남하고 비슷한 곳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당에서 개척을 시킨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야 개척할 만해서 시키는가 보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IMF가 터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개척 자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한번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주일 낮에 한 1200명까지 모이던 교회인데 1, 2, 3, 4부에서 열심히 헌금을 해도 최고로 나온 헌금이 3천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나 뭐 특별 구제헌금 같은 걸 했는데 제가 나온다고 2억 가까운 헌금을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2억은 전세금 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전세금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8월 말 결정하고부터 9월 마지막 주간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한 달 동안 새벽에 새벽기도 간다고 눈 딱 뜨고 밤에 잘 때까지 1초도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다가 파산 직전에 가 있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교인들 마음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람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힘이 들어갈까, 혹시 제 양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딱 놓이고 나니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정말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피가 졸인다는 말이 뭔지를 느끼겠더라고요.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은 잘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이제 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런데 9월 마지막 주간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일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설교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이 돌들이 뚝덩이가 되게 하라. 그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걸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본문을 그날 아침에 읽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돈 때문에 마음이 심산해서 도무지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읽고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너는 지금 개척을 준비한다면서 너 그동안 금식해봤냐? 너 그동안 목사로 17년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밥 굶어본 적 있냐? 이런 질문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질문을 제 마음속에 주셨는지 단박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냥 쭈루루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으로 부름을 받고 1974년도에 제가 처음 신학대학 3학년 때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꽤 오랫동안 전도사로 목사로 섬기면서 한 번도 밥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뺨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시절을 보내면서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개척하면서 조금 고생할 것 같으니까 미리 겁을 내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오랜만에 적어도 몇 년 전에 그런 기도를 해보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해본 기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고 한 30분 기도했나 싶은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반 가까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휴지를 가지고 눈물 콧물을 닦고 집으로 아침 먹으러 가려고 책상에서 일어서서 거리가 꼭 요쯤 됐을 겁니다. 제 서재에 이렇게 걸어가서 문을 딱 잡았는데 문고리를 잡았는데 나한테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초도 0.1초도 돈 걱정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고 걸어가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요 한 몇 초 동안에 돈 걱정이 없어졌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걱정했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간 뻔뻔스러울 정도로 걱정 안 하고 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어쩌면 굉장히 오래 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마음이 평안한 이런 은혜를 그때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돈만 있으면 개척할 줄 알았습니다. 학교도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가 돈만 있으면 학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가 좀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 이놈아,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인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냐? 너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그 메시지를 그날 아침에 받으면서부터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자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로 이 한 주간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